대박.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옷브랜드 마크 곤잘레스와 서울에 있는 킥보드인 킥고잉에서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우! 저는 서울에 있는 킥보드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옆에 있는 선배님이 킥고잉을 또 많이 타보셨다 하셔서 오늘 킥고잉 한번 타보고 그 콜라보하는 매장을 직접 들려서 옷도 한번 입어보고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행사들 참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빠르게 서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홍대 입구 1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킥고잉이 처음이라서 그 킥고잉 어플을 다운받고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홍대 입구역 바로 앞에 두 대나 있더라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이 두 개를 타고 지금 홍대에 위치한 마크 곤잘레스 매장으로 갈 건데요. 지금 콜라보를 진행 중이라서 마크 곤잘레스 매장에 주차를 하면 킥고잉 주차 할인권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킥고잉 타고 개꿀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두둥탁. 발로 팍 하고 출발 팍 해야. 뭐야?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매장에 들려서 이 옷을 협찬받고 지금 킥고잉을 타고 놀러 나왔습니다. 네, 잘 보시면 이 킥고잉 킥보드에 보이시나요? 킥고잉 X 마크 곤잘레스 이렇게 같이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킥고잉을 처음 타봤는데 개꿀잼이에요. 저는 오토바이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절대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는 뭐 도로로 그렇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무섭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킥고잉을 타고 매장에 들려서 그 킥고잉 주차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같이 갈까?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마크 곤잘레스 시그니처가 그려져 있는 킥고잉을 타고 매장 앞으로 왔습니다. 잉! 뇨잉! 매장 아래 주차장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킥고잉 주차장 같이 생겼어요. 이 바에다가 주차를 하면은 지금 이벤트 기간 동안 킥고잉 비용을 할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순간 그 쿠폰이 저한테 날라온대요. 그래서 한번 지금 주차를 박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주차를 하려 하는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 주차존만 그 마크 곤잘레스 마크, 이 엔젤 귀요미 마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주차를 하면은 바로 쿠폰이 날라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 꽂으면 되겠지? 띵. 그리고 개꿀인 게 반납하기 누르면 그냥 끝이에요. 띵. 끝난 건가? 응, 끝났어. 돈 나갔어. 땡. 좋은데? 여기다 대면은 이게 충전이 되는 건가? 네, 아무튼 지금 쿠폰 날라왔음. 쿠폰 날라옴. 마크 곤잘레스와 올바른 주차 할인 쿠폰 날라왔습니다. 개꿀. 아무튼 이제 매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그 혹시 지금 그 이벤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 마크 곤잘레스 킥고잉이랑 지금 이벤트 하고 있어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QR코드 찍어가지고.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폰 그냥 카메라만 켜도 QR코드 인식됨. 아까 그 주차한 쿠폰도 여기 써있다. 이거 뭐지? 저기 안에 있는 킥고잉 촬영하고 인스타 업로드하면 상품 준다. 빨리 사진 찍으러 가자.
아니 약간 마음에 드는데? 너 닮았는데? 이게 그거래요. 마크 곤잘레스가 사람 이름인가 그런데 그 슈프림 알죠? 힙합 갱. 그 슈프림 그 아트 디렉터래요. 그 사람이. 와. 그래서 이거 그림을 직접 그린 거래요. 아, 어쩐지 느낌이 좀 되게 힙하더라. 약간 내 스타일이지. 거기 있는 자동차. 저 귀요미. 이거 슈프림 매장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나 외국 갔을 때 슈프림 갔는데 있던데. 진짜요? 응. 그래서 이것도 그거라고. 아니, 잠깐만 꼬리 나 지금 봤어. 머리. 뭐야 꼬리야? 꼬리였네 이거. 안녕. 귀엽다. 고마워. 보시는데? 어? 나 저거 옆에서 매는 거 한번 이렇게 그 알지? 아. 개멋있는데? 이런 건 진짜 옆으로 매도 개멋있거든. 뒤로? 와, 로고가 여기. 오, 개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 지금 바지랑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거 뒷머리 넣고 사야 되는 거 알지? 알지, 너가 꿀팁 보여줬지. 바지랑. 근데 얘는 느낌이 개멋있는 것 같아. 가자, 빨리. 아, 빨리 가자. 저게 그거 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뒷면? 커플티잖아? 어? 아 이것도 누나 거네. 엥? 내 거잖아.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진짜 제일 이쁘다. 그치. 얘는 두 개가 그건 같은데요? 대표? 개 이쁨. 나 개인적으로 흰색이 될 것 같아. 약간 딱 그 여름 느낌.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얘도 이쁘다. 어이 뭐야 다 달라? 와. 딱 유행하는 색깔로 다 골라놨네. 누나 형광 잘 어울리겠다는데. 형광? 나 잘 어울려? 누나 형광이. 어 뭐야? 아 얘는 앞에가 크고 얘는 뒤에가 크네임. 난 앞에가 큰 게 좋아. 앞에가 큰 게 좋아요? 그래요? 누나 이 사진 올릴게요. 잘 나왔어? 아니 바보같이 나왔는데 그냥 올리려고. 키코잉만 나오면 된대요. 오케이 태그가 아까 마크 곤잘레스 그리고 마크 곤잘레스 키코잉이랑 그냥 키코잉이랑 됐나? 올릴게요. 좋아요. 됐다. 이거 보여드리면 되는 거 같은데? 응. 저 그... 인스타 올려왔거든요.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아, 예. 확인하죠.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 아, 네. 한번. 와, 대박. 감사합니다. 여름에 짱 필요한 거. 앞에랑 같은 거. 아, 이거 시그니처가 그려져 있어요? 예. 오, 와. 이거 봐봐. 마크 곤잘레스 손잡이 있는 거야? 응. 와. 이쁜데? 네, 여러분. 저희는 마크 곤잘레스와 킥고잉 콜라보 매장을 다녀왔습니다. 갱. 오늘 협찬받고 광고용으로 같이 찍은 건데 진짜로 근데 보다가 이뻐가지고 살 뻔한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가방. 나 가방이랑 그리고 아까 그냥 내가 입고 있던 반팔티. 그게 제일 이뻤어. 아무튼 되게 이쁜 옷들 많고 지금 오면은 선풍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 슬슬 더워지잖아요. 여기 매장 들리셔서 선풍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만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콜라보 매장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콜라가 땡기네요. 그럼 이만 무잉 무잉 안녕히 계십시오. 야, 킥보드 타고 가자.